제가 이번에 할 콘텐츠는 바로 지금만 들어오는 유머 게시판 탐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나고! 라멘집 매출 비결. 마네킹? 에? 이거 마네킹이에요? 뭔가 억울함을 끄는 건가? 이런 식으로 시선을 한번 이끄는? 아니면은 뭔가 손님이 많다는 걸 알려주는? 썸네일 사기 같은 거라고? 아... 들어왔는데 정작 마네킹만 있었다. 번호 따로 들어갔는데 마네킹이랑 어색하니까 주문을 하게 된다고요? 에반데? 머리가 좋다 해야 될지 뭐라 해야 될지. 어릴 때 비싸다고 못 샀던 장난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사줘서 마음속에 영원히 응어리진 물건. 삶이 지친 어느 날 사볼까 하고 검색하게 된다. 뭐 그런 물건 하나씩 있을 순 있지. 근데 보통 나이가 들면서 무덤덤해지지 않나요? 마트 가서 레고나 실바니안 같은 거 보면서 어릴 때 비싸다고 안 사준 거 핑계인 줄 알았는데 진짜 비싸구나 함. 레고 같은 거는 확실히 진짜 비싸더라. 그거는 어른들이 사는 용도 같달까? 가끔 가격을 보면은. 근데 나는 어릴 때 갖고 싶었던 거, 응어리졌던 거는 보통 이제 나 갱얼쥐 데려오고 싶었는데, 고양이 데려오고 싶었는데, 물건은 아니지만 동물적으로는 있었달까? 난 어릴 때 동물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코끼리 사달라고 3일 밤낮을 울면서 뗐었었대. 아! 나도 비슷한 거 있다. 나 어릴 때 비싸서 못 샀다고 해야 되나? 엄마 아빠가 안 사준 거 있었거든? 내가 이거 사달라고 뗐었는데 이거 안 사주셨어. 아 잼민이 때 이거 막 사달라고 노래 불렀거든. 아 나도 트레이닝복 이거 사고 싶어 하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안 사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때릴 거야? 어린이들이 좋아할만한 상황. 이 책 다음 편이 어디인지 물어봤더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발밑이 열렸다. 도쿄는 대단해. 와 간지인데? 숨겨진 장소? 너무 좋아. 약간 로망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숨겨진 장소에 있는 무언가. 직원은 힘들겠다고? 좀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요즘 일본 NZ세대 사직서 근황. 상사삐에게 뭔가 요즘 텐션 올리기 무리무리 에바 무리여서 삐행을 넘어서 뿌행. 레알 더 이상은 퇴사가 아니면 죽음뿐이라 내일부터는 홈카페에서 일하기로 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감사 감사 또 만나자. 상사삐부터 제정신이세요? 이걸 MZ로 묶는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MZ에 엮지 말아주십시오. 무리무리 에바 무리입니다. 포토샵 잘하시는 분? 코리안 에어 좀 지워주삼. 지우긴 했네.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구름이야? 이게 뭐야. 그림판으로 쓱쓱 지운 느낌인데? 다음은 또. 근데 특이하지 않아? 어릴 때 해 그리면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 딱 그 느낌인데요? 이거는 뭐야. 우리에겐 그저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곳에선 풀을 뜯는 소의 심란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표현해봤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제대로 한 사람이 없지? 어르신 판독기. 내가 직접 사용해본 시절이 있다. 어르신. 앵어르지상은 2048년생인 것이와요 하와와. 그래 나니? 와깔날. 뭐야 아직 훈딸 피었어? 저거 아는 건 아니지? 조상님들이 사용했다는 핸드폰 충전 방법? 조상님들이요? 이것도 이제 지금의 핸드폰도 조상님 취급을 받는 날이 오겠죠. 요 친구들처럼 그렇게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당근마켓 99도와 0도의 차이. 유통기한 3년 지났는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당장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선생님 이거 드시지 마시고 값 보내드릴 테니까 사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팅 주세요. 오 이분이 99도. 0도는 이분인가? 제 거를 어디서 알아? 저의 집 앞이요. 내가 주소가 땡땡이요. 네 시간 날짜 갈 거니까 보정해놔라. 근데 반말을.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 맘이지. 내일 싸러 갈 거에 나 보정해놔 해놓거라. 내일 연락하마. 오지마라 뒤지게 씨. 싫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입니다. 네. 공짜로 주세요. 놈아. 영상 1도. 갑자기 초면에 무슨 말을. 부천에 있는 만화 아파트? 우와. 만화가 그려져 있는 거야? 예쁘다.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네? 와 이런 스피드선은 어떻게 그린 거지? 이것도 능력이다. 이거 약간 빠삐코 홍보 영상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림체. 옛날 그림체 약간. 유미세포들도 있어. 이건 최근인데? 나름? 그림이 다양하네? 때릴 거야? 요즘 외국인에게 유행인 음료. 편의점
얼음 헤이즐넛 커피랑 통발주합. 어, 그거도 많이 먹던데. 초코 우유랑 바나나 우유랑 섞는 것도 하더라. 왜 유행하는지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인이지만 이 뚱뚱한 바나나 우유를 넘어서 그냥 바나나 우유 자체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맛있나 싶긴 하네. 한국에 뱀파이어가 없는 이유. 뱀파이어 오면 사망각이다. 야, 진짜 미쳤네. 이게 교회 지도라고? 교회가 이렇게 많아? 근데 교회만 문제인 게 아니야. 마늘 안 들어가 있는 음식 찾으려면은 쉽지 않을 거야. 뱀파이어 살기. 그냥 산속에서 사는 게 빠를지도. 공무원 로봇의 선택. 안 돼! 공무원 로봇 로봇아, 어째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요샌 로봇도 공무원이야? 이왕이면 나중에 인간 형태의 로봇이었으면 좋겠다. 괜찮을 듯. 일본 간호사가 그린 환자 빌런들. 노인들 매달고 헬스 조지는 헬창. 진짜 있어? 이런 사람이? 아니, 병원에서까지 헬스를 하냐. 개맛 없는 병원식 이외에 일절 반입금지 일본 국립병원.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숨어들어 배달하러 온 배달원. 이 병원 전문 배달인이라고 소문났다. 진짜 실화냐. 아니, 우리나라는 병원식 유인이 반입되던데? 술과 담배를 밀매하러 다니는 환자? 미쳤나봐. 진짜? 나는 주로 어릴 때 입원하거나 그랬어가지고 이런 빌런들 본 적은 잘 없었네. 오히려 빌런이었으면 내가 빌런이었을지도? 야, 넘어간다! 전라도와 제주에서 즐겨 먹는 채소? 어, 어디서 봤는데 이거 양하! 어쩐지 익숙하더라. 야, 나 이거 알아. 양하, 이거 알아.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옛날에 영상도네 틀 적에 양하 하면서 이제 계속 이걸 보내는 거야. 이 친구 또 보내 여기서. 양하 반갑고. 양아지, 내 계란이 사라졌어. 양모노쿤, 계란이 사라졌다고? 갑자기? 응응. 양아지 때문에 사라졌거든. 나 때문에? 아, 뭐야, 짜증나. 아, 뭐야, 기분 나빠. 아니, 계란이 없어졌다는데 왜 웃는 거야? 내 미모에 한 계란 없으니까 라고 말하려고 했지? 아, 진짜 개구리 개열받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양모노쿤? 아닌데. 그럼 계란이 사라진 이유가 뭔데? 그야, 사라질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네가 없는 새 계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소녀가 돼? 아, 이게 왜 추천 게시글인데? 때릴 거야? 네, 오늘 유머게스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빠로.